오늘 그냥 서울 바닥에 이제 딱 올라왔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막 있었는데 이 서울에서 너무 행복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그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 야 내가 정말 무지개면 들어오길 잘했고 가기 전에 더 많이 이렇게 해드렸을 건데 야 장가가기 전에 그리고 빠지기 전에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대원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뭐 저기 당연히 축복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또 한편 또 서운함도 있지 그동안 네. 또 3년 가까이 네네네. 정말 정도 들고 정말 축복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도 이제 뭐 뒤를 이어서 여기 다 갈 사람들 아니야. 아 그럼요. 그럼, 또 그러니까 멋지게 네. 잘 행복을 잘 살길 바래. 잘 살겠습니다. 예. 행복하세요. 잘 살겠습니다. 그래 우리 육진환 의원님 뭐 아쉽지만 네. 우리 김동완 의원님 뭐 축가 준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좀 미리 좀 들으면서 우리 지금께 좀 성공게 성공게. 네. 뭐 슬픈 게 아니니까 이거 네, 슬픈 일이니까. 어머머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자, 밤에도 좋아. 귀엽다. 낮에도 좋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지신다. 나. 지신다. 달려갈 거야. 달려. 육중한 달려갈 거야. 무지개 회원으로서 지내온 세월은 정말 꿈만 같죠. 예. 이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또 외롭게 음악을 하고 외롭게 작업을 하고 덕분에 너무 위로되고 힘드는 시간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는 회원님들이 있었고 제가 또 회원님들이 뭔가 힘이 되면 도와주는 그런 뿌듯한 일도 했었고 제 인생에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 마지막! 멋있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 둘, 셋!